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요 선택의 순간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선택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죠 때로는 학식과 이성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떤 절대자나 신에게서 선택받으려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큰 위험을 만들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의지를 해서 선택을 받으려는 그런 인생들은요 결코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자신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제 593회 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46번째 시간인데요. 음, 지난 시간에 나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라는 두 번째의 자경문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삼도고본인하기요 지시다생 탐해정이라 어찌해서 괴로운 삼도가 생겼는가 삼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각이 축생이죠 다생을 꺼들린 애욕 타실세 결국은 뭐예요 다 탐욕으로 생겨대는 거죠 아불의 우생리족이요 여화축적장모명이라. 부처님의 가사 바로 이대로 살만한데 무엇하러또 쌓고 모아서 무명을 기르나? 사실 우리나라 이 사찰에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동남아 불교 쪽에 가 보면은요, 스님들은 비구 육물 이외에는 뭐 아무 것도 관여를 안 하죠. 사찰 경제나 사찰에 심지어 보수 문제까지도 다. 관리하는 분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자들은 오로지 아침에 탁발 수행만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행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사찰의 기름값이 얼마나 드는지 뭐 불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돈이 모자르는지 뭐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를 벌어야 된다든지 모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수행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돼요 스님들하고 사찰경제하고 금전이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스님이라기에 앞서 뭐요 사업하는 사업가나 장사는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들과 다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첫째는 사찰을 원만하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고 수입을 원만하게 해야 수행을 편안하게 하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 수행보다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많이 할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불자들한테 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가? 수행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런 거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문사과해 보면은요 수다원과 사다함과아나과 아랑가가 있는데 바로 수다원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불교의 어떤 신견 개견 개금치견 탐진치만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란 말이죠. 네, 두 번째가 그러한 어떤 탐진치만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이거 사담과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아암과 아나안과는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탐욕과 성냄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금전적인 능력에 시달려야 되니까 맨날 화가 나 있는 거죠. 돈이 제대로 들어오면 좋아했다. 안 들어오면 화났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불교사에서 우리나라 불교를 보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불교를 봉행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요. 네 번째 단계 아라한과 즉 어리석음만 없애면 되는 수행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찰 경제가 스님들이 어던 권세, 또 어떤 문중, 파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차지하려고 뭐 보면 1년, 뭐 2년, 3년 내내 뭐 서로 쟁목만 일삼고 다니고 수행할 그런 여건이 아니 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분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을 하죠. 물론 스님들 나름대로도 뭐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겠지만 어튼 사찰 구조상 쉬운 일은 아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라 그랬는데요. 몸을 정중히 가지면 산란을 여의어서 선정을 이루게 되고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을 돌려 지혜를 이루리라. 사실 절에 가서 보면 간혹은 무무건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상자들 무건 수행을 간혹 시켰었어요. 뭐긴 시간 시키면 뭐할 것 같아서 뭐 21일도 시켜보고 한 달도 시켜봤는데 음, 불자님들이 자꾸 말을 건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목걸이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해서 음, 글자를 써 붙여놓고 다녔어요. 뭐 이렇게 무건 수행 중뭐 이렇게 하든지 무건 하든지. 응 음? 거기다가 말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써붙여서 했는데 참 쉬운 일 아니에요 무건수행하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말만 안 하면 그게 무건수행인 줄 안단 말이에요 말만 안 하면 하긴 뭐 어떤 사람이요 무지 뚱뚱한 사람이에요 무지 뚱뚱한 사람 걸음 걷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걸음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왼 차량이 가다가 서요 서가지고서는 아이 그렇게 몸도 힘든데 왜 자꾸 걷느냐고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아 벌써 여야될째 그냥 저를 차를 세워가지고 저를 타라고 하는데 아, 저 지금 살 빼려고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그런다 그러니 <그래요. 웃음> 무건 수행을 하니까 뭐 말만 안 하면 무건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다 쉬게 하는 게 무건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뭐. 음, 뭐 산처럼 물처럼 뭐 살다가 가라네 하 이러지 않아요. 산은 어떻게 돼요? 서 있지만 생각이 없잖아요. 물은 흐르는데도 생각이 없어요. 결국은 물과 산은 뭐예요? 여여히 그냥 자기 할 일만 해요. 그게 무건 수행이거든요. 생각 자체도 없어요. 생각 자체도 뭐 흐르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흐르는 거예요. 서 있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는 이유 없이 그냥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굉장히 뭐착이거든요 응? 바로 그게 무관 수행을 하려면 뭔가 마음이 다 쉬어야 돼요. 지혜를 터득해서 어리석음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된 바탕은 말을 여유였고 참된 이치는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러죠. 세상 은 그냥 여유예요.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술리에서 그런 이치를 터득해야 돼요. 이은 화액의 문인이 반드시 신중히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죠? 세치의 혀가 인생 생사를 결정한다 고 그러지 않아요. 또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탐진치 가운데 탐내는 건 계율로써 없애고요 성냄 같은 건뭐 함부로 움직이는 몸뚱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선정 가부좌 들고 있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목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몸뚱이 함부로 움직이면 사고 나지요 그래서 함부로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또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릴 위험이 있고요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 맞을 제한이 없지 않느니라. 뭐 시냇물 소리는 뭐 소리가 크지 않아요? 네, 뭐 시냇물에서는 작은 고기가 살고 또 강물에서는 소리는 안 흐르는데 큰 고기가 살죠 대부분의 뭐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일하는 것처럼 소란스럽고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없이 일을 해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척을 하고 더 소란스럽고 시끄럽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6년 동안 설산에 앉아서 움직이지 아니하셨고 세존께서 6년 동안 설산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는 뭐예요? 선정 수행, 코행 수행 다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선정 수행이든 고행 수행이든 다둘을 떠나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중도의 돌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당시만 해서도 우리는 몸이면서 뭐 욕락이다 오욕락이 형성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눈기코영몸이 결국 오근이 결국 오욕락을 만들지 않아요. 눈기코영몸이. 그러니까 이 오욕락을 만드는 욕심의 어떤 덩어리의 원인이 몸에서 다 형성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부처님도 선정수행을 하고 고행수행을 했지만 결국 6년 동안 수행해서 깨친 건 뭐예요? 아 몸의 오영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 로구나 하는 거 그거 하나 깨쳤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달마조사도 소림굴에서 9년을 말없이 지냈거늘 했는데 달마대사도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오신 분이어요 근데 소림사 면벽기도로 9년 했다 그러는데 깨닫기 위해서 하셨겠어요 보니까 양무자가 되었던 해가 스님이 되었던 얘기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얘기해봤자 말이 통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군 얼마나 답답했으면 9년 동안 면벽을 하고 앉아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얼마나 대화가 되지 않고 참 가르침을 주려고 해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형큰 스님도 아무리 주장자를 전하려고 해도 줄 것이 없구나 줄 것이 없구나 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음. 하물며 후세에 참선하는 이가 어찌 이를 거울 삼지 않겠는가. 음, 사실 거울을 삼아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과법이여요.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요. 음,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왜 사랑을 못 받는지, 내가 왜 성공을 못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자신의 거울에 비춰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거울을 볼때 어떻게 돼요? 내가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이고, 울면은 우는 모습이 보여요. 또산내배아리와도 같잖아요. 내가 이놈아 하면은 이놈아 소리가 들어오고, 저놈아 하면은 저놈아 소리가 들어오고,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 소리가 들어오고. 사랑해요 하면 사랑해요 소리가 돌아온단 말이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서 당신 이 너무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당신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오요.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도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이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울과 같. 메아리와 같다. 내가 분명히 씹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이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렵게 살 만한 원인을 만든 것이지요. 근데 자기가 원인은 만들어 놓고 딱 뭐예요? 부처님, 동상한테 가서 잘되게 해달라 그러고 합격시켜 달라 그러고 소원성취 해달라고. 그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합격시키게 해달라고 할게 아니라 바로 합격이 될 만한 원인을 스스로 만들면 되고요. 소원 성취시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소원 성취를 이룰 만한 원인을 스스로 만들면 되고요. 사랑받게 해달라 할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면 되죠.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어요. 그래서 신심 파정 원무동요 이 묵좌 모황 철학내라. 몸과 마음 정에 들어 동하지 말고 토구람자 앉아, 홀로앉아 오가지 말아라. 적적 요요 무일사요 단간 신불 작위라 고요하고 고요해서 한 일도 없네 마음부터 찾아내요 귀할진저. 여러분들 무사 그래요. 무일사 무사 음, 무사 오늘도 무사히 하면은 뭐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걸 무사라고 하는 줄 아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사는요 일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눈이 고요 몸 듯이 육경을 보고 어떤 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을 무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는 것, 어떤 대상물을 보더라도 일체 끌려다니지 않는 것, 끌려다니지 않으면은 뭐예 집착에 빠질 것도 없고 번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죠. 바로 그러한 음, 일체 의 모든 것을 음, 눈에 눈기코의 몸 작용을 끄는 사람을 무사인이라고 그래요 무사인 아무 일도 만들지 않는 사람 부처님 그래서 무작위라고 했잖아요 무작위인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럼 무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무사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뭐요 일일시호일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좋은 날이 아니라 나쁜 여건, 좋고 나쁜 것을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일일시호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과 마음 정해들어서 통하지 않고 토고람자 홀로 앉아서 오가지 말아라. 고요하고 고요해서 하늘도 없네. 마음부터 찾아내요. 귀할 진저. 마음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선화 부처와 중생, 조고 나쁨 이런 분별심이 없는데 바로 마음 부처가 있는 것이어요. 그래서 마음 부처를 찾아내서 날마다 예야한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무수한 잠재력이 숨겨져 있고요. 그잠재된 힘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엄청이나 큰 힘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잠재된 힘을 끄집어내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기를 바라는 삶 결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한 발자국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산에 가서. 또 어떤 뭐 무속인들 집 가서 철학원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빌고 매달리고 심묘장구 대단한 경 독경하고 뭐 천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결국은 동상의 노예다 어떤 조형물의 노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바른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의 삶을 살수 있는 날들 여러분들 만드시고요 내일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보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 하십시오